탁구공이 떼굴떼굴 또르르르. 준비물 쟁반. 탁구공 한 개에서 두 개.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 이긴 사람이 먼저 쟁반을 들고 그 위에 탁구공을 올려놓는다. 자연스럽게 공이 굴러갈 때마다 쟁반을 기울이면서 탁구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. 탁구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쟁반을 건네받고 탁구공을 쟁반 위에 올린다. 둘 중 누가 더 오랫동안 쟁반 위에 탁구공을 올려놓고 있는지 시간을 재서 승패를 가린다. 팁! 인원이 많을 때는 두 팀으로 나눈 다음 일렬로 서서 탁구공을 옮기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쟁반 대신 인원만큼 종이 접시를 준비하고 맨 앞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탁구공을 누가 먼저 옮기나 겨루기를 합니다. 옮기는 도중 바닥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.